가까워. 아니야, 가까워. 아니, 내가 이거구나. 강원도는 아직 떨어. 아니 뭐고. 아 그래 한다. 김님하네. 야 눈이 언제 이리 많이 왔으면 살 마. 아, 눈 보기 좋네. 아 그래요? 예. 네. 아 이거 눈 때문에 먹고 삽니다 요즘에. 네. 눈 너무. 한 5일쯤 전인가. 그때 폭설이 한번 왔어요. 예, 마침하게 오신 거야 아주. 근데 요 백두대간 요면 벗어나면 없어요. 바로 그래. 이 동네도 요 밑에 지대가 낮은 곳에 없다니까. 그 산 양쪽에 쏟아붓다 보면 되게 희한하게 아주. 야, 그래 태백이 태백이 눈꽃축제 눈으로 유명해진 거죠. 예. 그 산이 이제 큰 산이 막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많이 쏟아붓는다 보면. 아, 쏟아붓네. 예예예. 예, 예. 아, 그 태백에서도 갈린다니까요. 아, 여기서 경북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눈이 하기도 없어. 이렇게 보시면 돼. 해발 제 생각인데 700, 600 이하 지점은 비가 왔어요 여기도. 여기에 지금 740쯤 되거든요 여기가. 뭐 영월 정선도 다 비가 왔는데. 고마운 눈이네요 사장님. 그죠? 아 고맙죠. 그러니까 고마운 눈이죠. 아이고 우리는 뭐 눈이 그냥 저 눈이 특수지 특수. 특수. 옛날에 눈이 돈 된다고 누가 생각했겠나요? 귀찮은 존재지. 제주에서 그러다. 우리 군에 있을 때도 제주 자꾸 짜증나고 그래. 한번 눈은 자꾸 오고 말이야 지랄이야 이러면서. 에이씨 짜증나. 제주도 택시 타니까 한라산에 눈이 너무 안 오니까 그때. 그 전반적으로 그 춥지도 않고 원래는 희한해요 아주. 맞아 눈 뻗구나. 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면.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중국 우한 폐렴이네 미국에 지금 저 무슨 특수 독감이 미국에는 만 명 죽었어요. 독감. 근데 미국은 보도 잘 안 해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사실 독감이 더 위험해요. 한국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우한 폐렴으로 죽을 사람이 거의 없어.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 국가에서 번질까봐 얼른 데리고 가서 치료에 공짜로 해줄 텐데 뭐. 그 지금 미국이 사실 더 심각해요. 1700만 명이 걸렸대요. 이수근은 좋은 정보를 듣고 고급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아 저는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이 유튜브 하는 사람. 우리 저 뒤에 사장님 한백산 도깨비 치면 제가 나옵니다. 태백에 눈 많이 왔나 안 왔나 보시려면은. 아, 한백산 도깨비요? 예, 예, 또 태백 근처에 계곡에 아, 놀러 갈 만한 데가 있나 없나 다 나와. 내가 뭐 하나 들고 내려. 그래 다음에요. 한백산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보면 딱 나옵니다. 그거 알아볼 필요 있나. 그 저기 요번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 보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거 있는 장이 맞습니까? 우리는 눈? 우리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눈이 왔나 안 왔나 뭘 보냐면 저 천재단 카메라를 보겠죠. 그, 아, CCTV에 저 네. 장성에 그 도로에 있는 CCTV에. 그게 안 맞아요. 없다니까 그게 눈이 별로. 아 그래도 그 눈이 막 있더라고요. 지역 그 아. 지역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우리 아. 30분 단위로 올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제도 몇 명 만났는데 당신 말이야 설경 보고 한테 딱 맞네 고맙다고 막 이런 거. 그것도 안 치겠네. 그 이제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 저 고기만 또 있을 수도 이제 눈이라는 게 몰아붙여가지고 예. 저는 이제 이래 움직이다가 계속 저런 것도 찍어 올리고 이런 것도 찍고 예. 실시간 뭐 10분 전에 걸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보면은 태백 근처에 계곡이 놀러 갈 만한 데가 있는가 좋은 데가 있는가 다 나와요. 어디 음식도 맛있는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이 저 택시하면서 쉬는 날 예. 차 끌고 다니면서 왜 시골에 아주 캐먹은 동네 이런 것도 찍으러 다니고 자 영양 그런 거죠. 요즘 오히려 더 각광을 받죠. 그렇죠. 시골 막 그 저 진흙집 다 쓰러져 가는 거 네, 이런 거 네. 또 그러다가 뭐 운 좋으면 구렁이도 만나면 찍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약 500m, 50km 고장형 이동식 고속 구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근처에 여름 계곡이 그렇게 좋은 데가 많아요. 그렇죠.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어. 사실 다음에 혹시 태백 근처에 오시면요 제 네. 유일사에서 10분만 가면 네. 장사 저기 그게 어디나 칠량이 계곡이라고 칠량이 계곡 네, 네. 거기 물이 그렇게 좋아요 아주. 중간중간에 소나무밭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뭐 텐트 치라 마라 이런 소리 하네. 너무 좋아. 부산은 아예 뭐 눈 어떻게 생겼는지 올 겨울에 뭐 보지도 못했네. 그럼 감탄사 연말 하면서 사는 걸 갖다 왔어.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도착해가 아 이 네. 이 눈만 보고 아 우리 실컷 봤으니까 이제 네. 가자 할 정도로 네. 이런 눈만 봐도 감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백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눈이 와요. 이제부터 아~ 뭐 겨울 내내 뭐 저기 설경이 이제부터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월 여기는 눈이 저 4월 말까지 와요. 아~ 어떨 때는 5월 5일날도 오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은 이제 요 기본이 오면 저 산은 잘 안 녹거든요. 조금씩 녹으면 이제 겨울 내내 먹고 사는 거야. 니나노 지금 니나노. 부산서 이렇게 오는 눈을 볼 수가 없지. 평생가도 본점 없으면 긁고 뽑았습니다. 본점 뽑으셨네요. 네, 맞아요. 아, 부산서 길도 좀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네, 좋아졌죠. 어, 영주까지 여기서 한 시간이면 내려가는데. 네, 영주로 해. 영주 가서 경부고속 타 올려. 중앙고속도로 올려서 뭐 내려가. 봉화로 해가지고 올려올라. 네, 이쪽으로. 예, 네, 맞아요. 옛날에 제천까지 돌아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면서도 터널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이 터널이 없었으면 아이고, 어떻게 다녔을까. 산 꼭대기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아주 뭐 한마디로 개고생했지 뭐. 봉화가 얼마나 제가 많습니까 보면은. 야, 지금은 거의 고속도로예요. 그렇죠. 뭐 다른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니겠지만 여긴 대 차가 보셨겠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막 쭉쭉 밟으면 금방 가버린다. 어쨌든 그 골짜기 사람들 뭐 묵은 때 좀 뺏기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도로 나는 바람에. 예, 맞아요. 완전 골짜기 초사람들인데. 예, 맞아요. 그 옛날에는 이 길이 뚫리기 전에는 사실은 저리 왔어요. 저 제천으로 일부러 올라가서 제천서 산발국도 가지러 오는 길이 또 4차선 전용도로가 생겼어요. 서울서 오는 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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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돌면은 3, 40분 더 걸리거든요. 그 이제 영주로 그냥 내재버리는 거예요. 영주서 부산 꼭 밟으면 한 2시간이 갈 거예요. 시간 몇 번 됐다고? 지금? 와우. 1시 40분. 아, 지금 우리가 저 온 김에 한백산 드라이브 한번 하고 왔거든요. 아, 되죠. 괜찮아요? 네. 저 위에 저 안테나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예, 예. 저리 올라가면 바로 예, 예. 일주에서 태백 시내로 내려와요. 아, 예, 예. 그 저 한백산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차가 어디쯤 있으신지. 아, 이제 유일사 주차장. 예, 예, 예. 요리 조리 바로 안테나 있는데 오른쪽에 예, 예. 정선 카지노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배 무슨 스포츠 센터 그리는 거. 아, 그리 내려가면 바로 태백 시내로 내려. 아, 네, 그래 뭐 혹시 혹시 멀어 가지고 못 다니고. 아, 괜찮아요. 그치. 아, 잘 됐네. 제설 작업 잘 해놨어요. 아, 가다가 좀 돌리면 되죠. 네. 아니, 좋아요. 잘 해놨어.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도 참 재밌게 잘하시네. 아, 우리도 고향이 이제 경남 거창이라. 아이고, 어사입니까. 참, 그 고향 참, 고향 까마귀 반갑다고. 그 참, 지금 말이 번질날 갔었는데. 거창 한 40년 전에 일이 있어 왔어요. 예, 세우시면 됩니다. 예, 요 앞에 세울게요. 예, 예. 어떻게 뭐 현금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뭐. 현금 주시면 감사해요. 예, 저는 저기 한 달 후에 이 돈을 만지거든. 이게 문 합니다. 카드 좀 한 달 후에 만지고. 얼마 드립니까? 10,000원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샌드백좀 치셨는 마이네. 자, 조심해서 가니. 예. 현금으로 처리된 주차장 내 후방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세요.